자, 오늘 신차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고하신 지 며칠 안 됐고, 이제 143km 뛴 차량이고요. 그랜저 IG, 이름이 뭐라 그랬죠? 뒤에 이름이? 페이스 리프트. 그랜저 IG 페이스 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하고요. 그리고 탄 중통에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만 첨가하고 나왔습니다. 요 차량 굳이 세팅값을 얘기하면은 한 65% 정도 세팅값 되고요. 어차피 신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타보시자고요. 틀려진 게 있는지. 예. 네. 어차피 그래도 그렇게 멀리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좋아지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예. 예.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 나와도 돼요.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역시 차분하게 운전하는 거야. 가볍게 나가요. 네. 네.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거. 무거웠었는데. 네네. 가볍죠. 가볍네. 네, 그거예요. 여기 70km니까 됐어요.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운전해 보세요. 1, 2차선 가벼워, 가벼워. 오, 가벼워, 가벼워. 네. 조금 제가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세팅값이 낮으면, 네. 아까 사장님 지금 우리 전 차량 해신 분 보셨잖아요. 그분은 한 금액을 꽤 했어요. 그거는 한 140%, 145% 세팅값 한 거니까 사장님에 네. 비해서는 배 이상 하신 차량이라고. 네. 그래서 조금 덜 느낄까 했는데 사장님도 아 신차라서 느낄까 했는데 지금 느껴지시잖아요. 느껴지네. 네, 그거예요. 가볍네. 가벼워. 가벼워요. 엑셀을 덜 밟아도 네, 차가 네. 가볍게 나가요. 가볍게 나가네. 네, 맞아요. 이게 좀 묵직할 거라 나가네. 네, 그러셨구나. 엑셀을 살 때만 밟아도 네네. 가볍게 나가네. 네, 그거예요. 사장님 많이 느꼈으니까 좌우 위에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네. 그리고 또 가시면서도 타보면 또 틀려지는 거 아시니까 네. 가셔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요. 예, 예. 엑셀 지금 띄고 가셔도 되고요. 이게 계속 속도 천천히 다니면서 계속 밀어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차간거리하고 신호 멀리 보고 운전하시면 돼요. 네. 예. 좀 차간거리 떨어지면 또 살짝 밟으면 또 잘 나가고. 요런 식으로 깔짝깔짝 운전할 수가 있다고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가벼웠어요? 차가 무지했는데 밖에서 밟으면은.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사장님. 가볍게 그냥 슬슬 나가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네. 사장님이 뭐 말씀드리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엑셀 반응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이제 140몇 km밖에 안 뛴 거라 사장님이 봐봐. 145km. 145km 뛴 차량이라서 사장님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했죠. 네. 왜냐면 사장님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스타트도 가볍고 가볍네. 네, 그렇게 할게요. 묵직하게 나갔었는데 네네. 그냥 미끄러지듯이 나가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 사장님이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딱 오셨는데 예. 제가 좀 더 하라 그랬죠. 중통까지만 좀 넣읍시다. 예. 그게 안 넣고가 예. 또 차이가 나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이 상태에서 또 라파 플러스 원 하면 또 달라지는데 예.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예. 그럼요. 나는... 이제 믿음이 딱 가시면은 사장님은 우리 제품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또 하시게 될 거야. 왜냐면 맛을 봤으니까. 그냥 저희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네. 유튜브 영상도 단 1초도 편집하는 거 없이 네. 그냥 그대로 올려요. 네. 아주 못 느끼겠다 그러면 못 느끼는 대로 타세요. 네. 그러다가 아 모르겠다 그러면 50일 이내 방법 신청하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업체 없습니다 사장님. 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장님까지 하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기술대표랑 저랑 그래도 고객분들이 장착하시고 좋아하시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에이, 보람도 느끼고. 에이. 이게 엑셀에 밟으면은 네. 지금 무거운 느낌으로 나왔는데 네네. 이거 그냥 밀어주네. 그냥 밀어주면서 차가, 미끄러지지 나가죠. 네, 가볍게 엑셀에. 엑셀을 천천히 밟은 상태에서도 그냥 미끄러지지 나가는데. 맞아요. 가벼워졌죠. 차가 가벼워졌어요. 역시 사장님이 제대로 느끼십니다. 이게
그 쉽게 설명드리면 그 여성 운전자들이 이런 게 좀 무디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차 가지고 와갖고 작업해서 싹 갖다 줬더니 차에다 뭐 했냐고 아시는 분도 아신다는 얘기죠. 아, 새 차 뭐 오래 타시려고 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거 제품 장착하면 더 오래 탈 수 있게끔 차 좋아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사장님. 그럼 뭐 10년 이상. 이거 나가는 거 봐. 어우. 잠깐 밟았는데 뭐 그냥 가속이 쭉쭉 되죠. 예. 어우. 확실히 틀린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예. 가볍게 밟아도 그냥 지금 그냥 밀고 나가네. 그렇죠. 전에 보는 이 정도 나가려고 그러면 더 밟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덜 밟고도 막 미끄러지지 나가니까. 차가 무거웠어요. 뭐 예. 밟아도. 근데 연비까지 좋아하실 거니까. 사장님, 아까 이제 시행해서 여기 오실 때 23km 정도 찍었다 그랬죠. 네. 이제 가실 때 똑같이 가셔가지고 네. 몇 킬로 찍는지 네.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분명히 네. 오실 때보다 좋아질 겁니다. 네. 예, 예.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잘 타시고요. 네. 가셔서 변환값 된 걸 꼭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